게임도 알고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저는 지금 러닝 키타나 챌린지 두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행은 이대로 할 거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눌러도 끝나는지라 첫 판부터 이렇게 특수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첫 판입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게, 첫 번째 타워를 하면서 느낀 게, 챌린지 난이도가 좀 세졌나 지금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원래 난이도라면은 그첫 번째 타워에서 원래 실버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버 등급 애들이 보통 이제 스탯을 굉장히 낮은 수치로 나오거나 그러는데, 아, 저 처음에 이게 지금 노멀 난이도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이 뭐 진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 끝났고요. 세 번째 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슬슬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건가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1.19부터였나요? 1.19부터 이제 융합, 캐릭터 융합도 확장이 됐고, 그리고 레벨도, 캐릭터 레벨도 이제 융합을 다 했을 때 이제 최대 만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난 지금 난이도 더센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판 끝났습니다. 자, 네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Dampening. Power generates at a slower rate. 야, 자, 댐프닝은 약화됐다라는 겁니다. 어딘가 뭐 진짜 궁지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약화가 됐는데 기력이 좀더 느린 속도로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정령 노멀 챌린지를 하는 게 맞나요? 지금 난이도가 확 오른 것 같아요. 네. 자, 두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4천 코인을 얻었습니다.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자, 다섯 번째 들어갑니다. 첫 타워도 은근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실버헤드를 그냥 때리는 것보다 특수기 써서 빨리 없애야 되겠네요. 자, 얼른 빠르게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들어갑니다. 보통 노멀 난이도 때 이런 동색 애들은 한번 그냥 기본기 후들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끝나고 이러니까. 자. 사실 안 누르고 있어도 뭐 자,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지금 일곱 번째 판 끝났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판 상태 이상인 거죠? Vampires,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 자, Vampires, 흡혈귀죠?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네, 혀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덟 번째 들어갈게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자, 두 번째 타워와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5,000 코인 얻었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들어갑니다. 네, 웬만하면 이렇게 빠르게 해야겠습니다. 아홉 번째 끝났고요. 자, 열 번째 들어갑니다. 일단은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자, 11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째까지 됐습니다. 네, 난이도가 세지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아이고, 지났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니? 네. 자, 그럼 12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Only one. If any of your characters are defeated, you forfeit the match. 자, only one. Only one은 단 하나. 단 한 사람. 그러니까 if any of your characters are defeated,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 캐릭터 중에 한 명이라도, 한 캐릭터 하나라도 만약에 패배를 당할 경우 당신은 이 경기를 기권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 지금 forfeit이 계속 생각이 안 났었는데 forfeit은 뭔가를 내주다, 이제 넘겨주다. 그러니까 뭐랄까 포기해서 넘겨주다라는 그런 소리인데요. 자, 제가 그 첫 번째 타워 때 그 생각이 안 나서 그 권투 경기를 예로 들었었는데 권투 경기에서 이제 기권하려고 이제 수건 던지는 그런 게 있죠. 자, 뭐 스포츠 경기에서 뭐 유도 경기나 아니면 레슬링 경기 할 때 이제 탭핑이라고 하죠. 탭핑. 탁탁. 탁탁 치는 상대의 몸을 팍팍 쳐서 이제 기권한다고. 네. 네, 그겁니다. 한 명이라도 지면 기권을 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 탄 들어갑니다. 아, 역시 확실히 전이가 빨라요. 이 닌자 마임 전이가 빨라요.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2만 코인을 얻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닌 키타나 챌린지 두 번째 타워를 모두 완료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타워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